특히 젊은이들끼리는 그냥 말 그대로 연고 중에서는 네. 색소, 과색소에는 제일 좋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효과가. 거예요. 네네네. 가장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들. 오늘도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피부과 진료 22년 차시고요. 강남 피부과의 터줏대감이죠. 자, 그리고 또 화장품 회사도 운영하신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네, 자, 바로가기 피부과의 반재용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지난번에 나와주셨고, 이 물광 피부에 대해서 홈케어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큰 도움 받으셨는데,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뭘까요? 네. 정말 어려운 거. 네. 네. 원장님 보시면 저 피부가 이제 밝으신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이 기미, 네네. 주근깨, 덤버섯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네. 우리가 집에서 좀 쉽게 예, 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예. 네. 어렵죠? 사실은 네.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제 제 환자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네. 병원 와서 치료받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데일리 스킨케어, 데일리 홈케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신의 평생 피부가 달라진다라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기미, 주근깨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병원 와서 치료를 해도 네. 집에서 아니면 네. 치료 사이에 어떻게 홈케어 하느냐 할 때 제가 처방해주는 연고가 있습니다. 오. 오늘 그걸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올 네. 것 같아요. 그 처방해주는 연고 가격이 비싸진 않는 거죠? 비싸진 않죠. 네. 아무래도요. 한 달로 따지면 한 뭐 한 1, 2만 원 하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서 네. 저희가 처방을 해서 네. 기미 있는 부위만 쓴다고 아니면 색소 있는 부분만 아껴 쓴다고 하면 네. 두 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굉장히 경제적인 방법. 네, 네. 네. 과연 그것이 뭘까요? 네. 네. 연고 이름은 뭐 보여드려도 되나? 이렇게 네. 멜라논 크림이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멜라논 네. 크림인데. 네. 사실 얘가 오리지널 약은 아니에요. 오리지널 약은 아니라는 게 네. 원래 이제 피부과 전문의끼리는 네. 그 클리그만이라고 하는 포뮬러가 네. 예전부터 유명하게 오랫동안 잘 사용됐어요. 그 네. 클리그만 포뮬러는 네. 클리그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가 그 처음으로 이렇게 섞어서 했더니 미백 효과 짱이야 했던 그 연고를 계속 이렇게 약간씩 수정해서 나온 연고 중에 하나가 멜라논 크림이고요. 원래는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갈더마라고 하는 회사에서 네. 트리루마라고 하는 제품이 처음 나왔는데 네. 얘가 이제 더 이상 생산이 안 되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멜라논 크림이 이런 계열의 제가 얘기했던 그 크리그만 포뮬라에 입각해서 만든 아주 잘 만든 제품이어서 제가 네. 이거를 소개하는 바입니다. 아. 그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 네. 멜라논 크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네. 건가요? 네. 요거는 뭐냐면은 네. 그 트레티노인이라고 네. 비타민 A 계열의 약물과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이제 도미나 크림 네. 유명한 네.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백 성분과 그리고 네. 하나는 여러분들이 싫어할 수 있지만 스테로이드가 섞여 있어요. 요 세 네. 가지가 섞여 있는 연고였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전문의약품이에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 돼요. 아. 그렇지만 이 연고가 네. 이거는 그냥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들끼리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연고 중에서는 네. 색소, 과색소에는 제일 좋아.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효과가. 거예요. 네네네. 가장 좋습니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진짜 약에 가까운 약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게 그 퍼센트도 절대 낮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이런 제품들 얘기할 때 중요한 게 효과도 중요하지만 네. 안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요거 맨 처음에 제가 오리지널 약이라고 한 트리루마가 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의사들이 네. 엄청 처방했어요. 네, 저도 네.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왜 사라졌냐. 네. 걔가 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네. 성분이 얘가 왜 좋냐면 아주 뭐라고 할까 전문적인 용어로는 턴오버를 증가시켜주고요. 되게 쉽게 얘기하면 피부를 박피해주는 거예요. 아, 피부를 이렇게 벗겨내는 거예요? 네,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 그래서 약물 원래 본 효과는 그 도미나 크림에 해당되는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미백 성분이 되거든요. 걔가 네. 잘 흡수돼도 도와줘. 또 흡수 얘기, 지난번에 했지만 또 흡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트레티노인이
그 금방 말씀드린 하이드로키논을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는 그 부작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트레티노인이나 이런 애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피부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테로이드예요. 아. 그래서 그 크리그만이라는 사람이 다 그 연구해가지고 그 포뮬라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 전에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트리루마는 트레티노인이 너무 네. 퍼센트가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처방하니까 환자들이 막 얼굴이 빨개져요, 뭐 벗겨져요, 막 이러니까 저희가 스트레스 받아서 처방 잘 안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얘는 그거를 많이 줄여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데일리 케어에 이제 색소 치료하면서 집에서 뭐 바를까요? 그럼 요 약도 정말 처방해줘요. 네. 그럼 이제 이게 사실은 의약품이긴 한데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반드시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한 거고 네. 바르는 방법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가급적이면 네. 네. 뭐 얼굴 전체 사실은 피부가 아주 정상이신 분들은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진짜로 안전하게 얘기한 뭐 손등이나 이런 데 한 3일 네. 정도 바른 다음에 붉어지거나 이런 거 보고 쓰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실제로 네.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병변부 일부만 네. 그러니까 내가 기미가 있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그 병변부만 딱 바르는 거예요. 면봉으로. 그 면봉으로 그 부분만 얇게 펴서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펴서. 거울이 있으면 좋은데 거울이 없죠. 그래서 얇게 그 부분만 펴서 발라요. 바르고 이제 한 3일 정도 봐서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써도 된다는 거고 만일 그 부분이 좀 붉어지거나 그런 뭔가 이렇게 부작용의 기미가 보이면 보인다면. 잠깐 쉬고 보습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꼼꼼한 의사들은 네. 약 처방할 때 아 예, 예 멜라눈 크림이야 하고 처방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금방 얘기했던 주의사항까지 설명하고서 이제 처방을 해드리죠. 네. 네. 그리고 또 이게 보니까 뭐 임산부가 쓰면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 그쵸? 자체가 네. 임산부한테 원래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스티바 크림 뭐 할 때 임산부한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원래 네. 항상 안전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비타민 A 계열의 연고가 이제 맞아요. 흡수가 되거나 특히 먹었을 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먹는 약 기준으로 정확히 따지는 거지만 그래도 바르는 것도 조심하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보통 뭐 아침에도 바르는 것도 있고 저녁에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그 시간도 좀 보통은 있나요? 사실은 이런 류의 연고는 저희가 저녁 때 한번 바르라고 하죠. 왜냐면 이제 아침에 바르고서 햇빛을 본다거나 이랬을 때 뭔가 면역 반응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만 얘기하면 저녁 때 자기 전에 한 번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자외선 차단제 네. 사용하는 것도 네. 같이 하는 게 좋은가요? 그거는 그냥 필수사항이라고 얘기해요. 아, 필수예요? 왜냐하면 얘를 쓰게 되면 이제 네. 기미가 옅어지거나 이런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네. 꾸준히 한 달 정도 바르면 기미가 살짝 옅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고 네. 많이 이제 돌아다닌다 그러면 아무래도 햇빛에 의해서 기미가 올라올 수 있는 게 더 올라오죠? 그렇겠네요. 네.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같이 쓰라고 주의사항에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저 그냥 저것만 쓰면 안 되는 거구나. 네, 자외선 차단제를 낮에 네. 활동할 때 바르고 저녁 때 와서 멜라눈 크림 바르면 효과 쫙입니다. 아, 네네. 이건데 장기간 써도 되는 건가요? 한 몇 개월씩 이렇게? 아, 보통 이제 쓰면 저희가 네. 이제 안전을 얘기하면 평균 한 3, 4개월 정도 쓰라고 말씀드리죠. 그리고 보통 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몇 개 섞여 있는 스테로이드도 있잖아요. 네네네. 당연히 쉬라고 하고요. 멜라눈 크림은 장점인 게 스테로이드를 일반 사람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 스테로이드가 그레이드가 있어요. 1부터 네. 7까지 있는데 약한 네. 놈을 썼습니다. 좀 안전합니다. 아주 약한 스테로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네네. 그래도 3, 4개월 정도 쓰고 나서는 끊어라.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네. 네. 그럼 이제 저 이 멜라눈 크림을 해결될 수 있는 기미도 있을 거고 네.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네. 그건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크림 정도로는 저희는 네. 치료에 그냥 도움이 된다. 정확히 표현하면 또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로 다 좋아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망하실까봐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네. 아무래도 얘가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의사가 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크림 중에 얘가 제일 효과가 좋다.
야, 오늘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크림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아주 귀가 쫑긋해지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저것만 갖고 안 되잖아요. 네네.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럼 이제 병원에서 하는 시술도 궁금해요. 네. 기미 같은 경우는 네. 얘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조금만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기침으로 왔다 환자가. 네. 네. 그러면 제일 간단한 감기잖아요. 그렇죠. 제일 어려운 건 폐암이죠. 폐암이죠. 나쁘게 얘기하면 진짜 좀 나쁘게 얘기한 거죠. 기미는 폐암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거의 잘 안 낫는다는 뜻인가요? 예. 그리고 기미는요, 얘도 암이 1기부터 4기가 있는 것처럼 네. 기미도 그래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쉬운 기미부터 정말 말기에 가까운 기미까지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미도 치료가 하면 금방 그래도 괜찮은 기미도 있는 반면 네. 쟤는 봐도 굉장히 심란하다. 오랫동안 치료해야겠다. 그리고 치료해도 깨끗하게는 안 좋아지고 한 50% 이상 좋아지면 다행이다. 이런 기미도 있습니다. 근데 뭐 치료는 역시 레이저 토닝이에요. 레이저 기미는 예, 레이저 토닝을 한 1,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뭐 10회, 20회 받으라고 하고요.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아까 뭐 기미도 1기부터 4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 기수가 길어 더 심해지는 거는 기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두 가지 요인이 네. 다 있죠. 선천적, 후천적 요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미가 잘 생기는 분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된 기미가 아무래도 더 나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기미 범위도 있어요. 기미가 그냥 여기 조그맣게 선처럼 줄처럼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 얼굴 전체에 다 퍼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양상이 이것도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기미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여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기미라고 다 똑같은 기미가 아니다. 오늘 정말 이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사실은.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또 이렇게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새로운 멜라닌 크림도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네. 정말 꿀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네. 또 저희가 네. 여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